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노예 회원 여러분들. 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강유남 총장님을 모시고 과테말라 현지 목회자 천국복음 세미나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의 목적은 강유남 총장님이 전하시는 천국복음을 현지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 40여 분의 현지 목회자들이 참석했는데 그분들은 강의 때마다 한마디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며 노트에 받아 쓰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 번도 이렇게 탈락함이 없이 다 수료를 한 후에 우리 강 총장님이 준비한 메달을 보겠다 걸어주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와서 내년에 또 천국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 중에 세 분이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겠다고 입학 원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테말라 시위로 다시 돌아와서 과테말라 기독교 군인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분들도 자기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복음 세미나 사역에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저희들이 돌아오기 전에 현지 한인 목회자 선교사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좀 드려내려고 하는 분도 보였고 어떤 분들은 참 이 과테말라 밀림에 들어가서 이 현지 이렇게 인디안들을 선교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역으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인 복음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노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자의 두 번째 자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즉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율법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와 교회를 철저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으며 심지어 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정도로의 그런 깊은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명감을 본받은 이 복음 빚진 자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빚진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의 빚진 자들이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번 과테말라 세미나 때 강윤왕 총장님께서는 심장수술 후유증과 고산지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셔서 저희들이 의자에 앉아서 강의하시라고 권해도 끝까지 서서 강의를 마치신 것을 보면서 총장님의 복음에 대한 사명감에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 노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도 복음에 대한 사울의 사명감을 본받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는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입니다. 바울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즉 끊임없이 로마에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우리들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세 차례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지구의 반바퀴 거리를 걸어서 수많은 죽음과 위협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가마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과 환난,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28절을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자기의 수고와 고난과 고통보다는 교회를 더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우리 또 이러한 멋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관심을 갖는 멋진 우리 동구 노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 전환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사명감과 열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